should we teach the goodness of God's kingdom to our children? The goodness is the best news is to know Jesus Christ, the Son of God. Through the word, we must know Jesus by understanding Jesus' status, what he did for us by understanding Jesus' contributions, and what we needed to learn from him by understanding Jesus' teachings. Today,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베드로 후서 1장에서 3장입니다. 베드로 후서는 당시 기독교 신앙을 흔들고 있던 이단들과 수많은 유혹 가운데 있던 성도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속에서 성장하며 이단을 경계할 것을 강조한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입니다. 거짓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강림하지 않을 것이며 마지막 심판의 날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노아 시대의 홍수로 인해 세상이 다시 새롭게 되었다는 예를 들면서 불의 심판을 통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이 회개하기를 바라시기에 심판을 유예하고 계신다고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날은 반드시 말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온전하고 흠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베드로 후서 1장에서 3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 356일 베드로 후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압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섰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베드로 후서 3장.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에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오늘의 말씀 베드로 후서 1장에서 3장에 등장하는 성경지리 즉 공간은 소돔과 고모라,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베드로,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 성도들, 거짓 선생들, 선지자들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를 이미 받은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성도들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음을 상기시키며 인간의 정욕이 아니라 이제 이 복음대로 예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베드로는 이를 위해 성도들이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무엇인지 가르쳐줍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처럼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이 없으면 옛죄가 시킨 것을 모르는 맹인이 되어 멀리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실족하지 않도록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자고 권면합니다. 베드로의 권면은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쓴 이유와 연결됩니다. 첫째, 성도들이 진리 위에 바로 서서 늘 진리가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둘째, 자신이 죽고 난 후에도 계속해서 진리를 생각할 수 있도록 편지로 남기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압니다. 베드로의 죽음은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죽음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당시 베드로는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두고 떠나야 하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느 뛰어난 상상력을 소유한 인간이 만들어낸 허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건은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베드로에게 생생하게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떤 누군가가 교묘히 만든 이야기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이 거짓 가르침에 유혹되지 않도록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 확실히 가르칩니다. 주의 강림, 즉 주의 재림에 대해 확실하게 증거하는 이유는 베드로 자신이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직접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구약 성경의 예언들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확실하다고 증거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예언은 사사로이 해석돼서는 안 됨을 가르치며 이단들의 거짓 가르침을 경계합니다. 베드로는 실제 예수님의 자취와 구약에서 말한 예언의 내용이 매우 가깝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밝힌 이단들의 정체를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회에 들어와 성도들과 함께 숨어 활동하다가 이단들을 가만히 끌어들입니다. 둘째, 주를 부인하여 스스로 멸망하는 자들입니다. 셋째, 호색하며 탐심으로 성도들을 미혹해 이익을 취하는 자들로 성도들을 돈 벌어주는 수단으로 삼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이단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며 성경을 통해 증거들을 말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으로 쫓아 심판하신 것이 증거입니다. 둘째, 노아 때의 홍수 심판이 증거입니다. 셋째, 소돔과 고모라 심판이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불의한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는 하나님께 심판받을 거짓 선생들, 즉 이단이 어떤 자들인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가르쳐줍니다. 첫째, 당돌하고 자긍하며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 자들입니다. 둘째, 불의의 값으로 속이고 즐기고 노는 자들입니다. 셋째, 음심이 가득하여 영혼들을 유혹하는 자들입니다. 넷째,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여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입니다. 다섯째, 허탄한 과거의 잘못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을 육체의 정욕으로 유혹하는 멸망의 종들입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거짓 선생들에게 얽매여 믿음을 배교하면 이후에 더 비참해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베드로 후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는 잠언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당시 이단에 빠져 믿음이 흔들리고 있던 성도들에게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교훈합니다.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불의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이길 힘은 오직 성경뿐입니다. 이단들의 거짓 주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러한 이단들의 주장에 대해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신 말씀을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주의 강림, 즉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는 이단들의 거짓 가르침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진리를 드러내는 선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가르쳐줍니다. 첫째,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며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긍휼입니다. 셋째, 재림 때는 누구도 알 수 없고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합니다. 첫째,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을 사모하며 대비하라고 권면합니다. 둘째, 주 앞에 점도 흠도 없이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베드로는 당시 사도들의 편지를 잘 알지 못하면서 억지로 해석해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는 자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성경은 우리 인생들의 지혜와 노력만으로는 풀리지 않는 신비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하나의 퍼즐처럼 여기는 것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성경 말씀을 자신의 의도대로 여기저기 짜맞추어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또한 합리적인 사고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성으로 성경을 풀려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읽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성장하라고 권면하며 베드로 후서를 마칩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운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